3.1운동 때의 그 감정? 올해가 100주년이잖아요. 그러니까 역사를 한번 그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100년이 지나면서 그때의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고 싶기도 했었고, 단체의 신채호 선생님을 하기로 한 순간 선생님을 이제 한번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찾았더니 생가지가 대전이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갔죠. 가서 그 설명도 듣고 생가지에서 사진도 찍고.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의 그 정신을 지금 살고 있는 제가 뭐 100%는 아니겠지만은 그 조금이라도 느껴서 그 감정을 작품에 표현하면서 하면 보는 사람도 그 감정, 신채호 선생님의 감정,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을까.